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혹시 빚 없으십니까? 이 빚 안 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무려 458조, 한 가구당 평균으로 따져서 3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18조 원이라고 하니까 그 돈의 4배 가까이 되는 액수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서민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가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그 심각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김정 PD, 네. 가계부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우선 주택담보대출 문제부터 좀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그 인천의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인천에서는 이 문제가 자칫 대규모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한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주택 경매가 인천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연일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인천지방법원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물 대부분은 다세대 주택, 경매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서울과 인근 도시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가다 물건 좋은 거 있으면 보고 재테크 해요. 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은 보통 어느 정도 가격에 보통? 보통 한 45%나 50% 선에서 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인천 쪽에 빌라 같은 게 24%까지 떨어지니까요. 그 작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투자하면은 500만에서 700만까지 마진이 되니까 한 사람에서 한 20개씩 들어가는 사람 많게는. 2002년도에 약 9천 건 정도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2003년도부터 2만 건 이상,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8월 달까지 해서 한 1만 3천 건 이상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사이 무려 4만 건이 넘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웬만한 신도시 반 정도의 규모입니다. 처음부터 남아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돼요? 처음부터. 분양받으신 분들 쭉 있으신 분들은? 네 세대 정도. 아, 네 세대 말고는 다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주로?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주인이 나가고 세입자가 들어오고. 그것도 다시 경매로 나갔던 집을 세입자가 나가고. 근데 그 왜 이렇게 많은 집들이 한꺼번에 경매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융자 관련 광고물들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융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평균 한 세 달 정도 밀리면요, 뭐 이자가 한 150, 200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내기가 힘들어지죠. 수입이 한 150에서 200 되면은 그 이자를 어떻게 갚아나가, 한 두세 달 밀린다고 생각했을 때요. 20, 30만 원 정도를 뭐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다른 그 월세 내는 생각을 하면서 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뭐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입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도저히 이자를 낼 형편이 못 된다 이 말이죠. 네. 박인영 씨의 경우 6천만 원을 융자받았는데 남편의 실직으로 이자를 낼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 들고 8천만 원 시달리니까 6천만 원 대출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계속 이자만 갖고 있던 상황이고. 그럼 이자가 보통 얼마 정도 나왔던가요? 한 28만 원, 30만 원도 나왔었어요. 한 달 이자는 30만 원. 하지만 석 달을 밀리면 원금에 대한 살인적인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3개월치 이자 90만 원과 원금 6천만 원에 대한 20% 이자 100만 원을 앞에 약 19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돈이 안 되고 한 80이든 100이든 얼마를 갖고 또 갚겠다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그래서 저 너무 황당해갖고 은행 갔더니 그렇게 하면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원금을 갚아라. 7천만 원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밀린 이자 비용을 내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고 이자에 이자를 물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채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융자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집이 경매 물건이나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빌라 단지만 해도요, 제가 경매 사이트에서 뽑은 이 경매 물건만 해도 이렇습니다. 예. 약 60여 건 되는데요. 그러니까 6집 중에 한 집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도시가스 360가구가 사는 빌라였는데요. 빌라 단인데 여기 가스가 이렇게 있네요. 저 4층으로 연결되는데 아마 제 생각엔 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 도시가스가 지금 끊긴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 LPG 통을 놓고서 임시로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밑에서 LPG 통 가스 지금 그 호수죠, 저게. 겉보기에는 얼마 지은 지 안 된 그런 그 신축 빌라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가스들이 끊겨 있는 걸 보니까 많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모양이군요. 네, 대부분이 융자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못 만난다니까요. 없어요. 안 돼 와야지. 도망가고 야반도 했거나 그런 거 이제 있잖아요. 못 만났어. 갑자기 야반에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든가요? 어떻든가요? 있어요. 밤새? 밤에 있어요. 208동 201호 제 돈 5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가서 밤에 야반도주 했더라고요. 입주자들이 융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 한 24평, 23평형 이런 거는 방 두 개에다가 주방 있고 이런 거는 500에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500에 들어오게 나머지 돈은 다 융자 얻어서? 예, 융자. 현금 500만 원으로 24평 빌라를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한 분양업자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세 가격은 8천만 원이면은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서 카다로그, 은행용 카다로그를 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 3, 40% 업을 시켜서 카다로그를 만들고 그 감정원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가를 높인 다음에 그거를 대출을 융자를 받게 됩니다. 총 분양가로 써 있는 이 금액이 예. 실거래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아니죠. 그냥 은행이 그냥 이렇게 이제 서류 넣는 용 서류 넣는 용인 거죠. 예. 그 실거래가는 이 융자 금액이랑 거의 비슷한 거고. 그렇죠. 은행에서도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한 번만 나와봤어도 그 가격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사실은 알고 있을 거고. 분양업자와 그런 건을 주로 처리해주는 법무사와 그 은행 직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은행 법무사 감정은 커넥션을 엮기 위해서 돈들을 좀 쓰겠네요. 네, 세대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많이 뽑기 위해서는 그 이상도 더 주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입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대부분이 저소득층 영세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금융기관이 입주자의 대출금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런 물건이 막 쏟아질 때 이게 조금 지나면 다 저 경매 들어갈 물건들이다 하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죠. 500만 원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500 없이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짜로 들어간 사람. 어떻게? 융자만 안고. 경매 매물 4만 가구. 그것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감정원과 대포 근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전혀 분리를 못하고요. 네. 근데 그게 전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신용이 됐다는 건?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뿐만 아니고. 네. 이제 그 좀 실적이 좋기는 지점장들이 네. 그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네. 그 조금 뭐 대출을 좀 과다하게 나간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 일부의 현상이지 그걸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매물이 워낙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낙찰가는 감정가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의 경우는 감정가가 5천만 원짜리인데 낙찰이 936만 원에 됐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렇게 낙찰가 하락에서 오는 손실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의외로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은행의 손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실제 손실이 적어요. 지점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실제 경매에 대한. 왜냐하면 그게 일부는 담보로 나간 거고 네. 일부는 주택신용보증서로 나갔어요. 예. 결국 그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공적 자금이 부담합니다. 서민은 망하는데 은행은 건재합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의 도산이 확산될 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입니다. 폭탄은 주택담보대출이죠. 이거는 뭐 신용불량자는 이게
아주 서서히 그냥 경제를 마비시키는 거라면 주택담보대출은 한번 터지면 이제 핵폭탄 그냥 맞는 거죠. 네. 김정 PD, 이 주택 담보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폭발력을 가진 엄청난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민들로서는 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고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야반도주하고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뭐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다시 빚만 쌓여 있는 무주택자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장가격의 반 정도면 지금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경매 주택을 네. 지자체나 정부에서 구입해서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네. 박상일 PD, 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요? 네. 4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6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많은 신용불량자가 생긴 거, 그리고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주택담보대출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카드대출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가계대출의 큰 부분이 신용카드 대출인데요. 특히 신용불량자 채무의 60% 이상이 카드 대출로 인한 채무입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문제, 누구의 책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신용카드. 지난 7월 신용카드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신용카드 문제의 큰 원인은 첫째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결제 능력을 초과한 카드 사용이라고 봐주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 차입에 의한 현금 대출 위주의 외형 확대 경향이라고 봅니다. 과연 채무자의 책임을 우선시해도 되는 것일까? 2004년 현재 가계가 떠안은 458조의 어마어마한 빚은 IMF 외환위기 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99년 말 이후부터 가계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계대출 부분에 적극 나섰고요. 또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저금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 즉 가계 부분에서도 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었고요. 당시 신용카드는 내수 진작용이었습니다. 99년 5월 정부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씨, 그도 당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제 카드로 시작돼서 카드를 이제 나중에 돌려막다가 메꾸기 힘든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카드를 상쇄시킨다고 한 게 또 그 완전히 못 메꾸다 보니까 또 늘어나고 대출 이자 갚기 위해서 또 카드 서비스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났죠. 한때는 또 길거리 회원 모집을 통해서 아무한테나 그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 4월 정부가 허용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들은 경품까지 제공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3개 했던 이 씨의 카드는 1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꼭 필요한지. 거의 경쟁적으로 카드를 계속 발급해 주면서 내 카드 더 써라 해서 각종 혜택까지 부여를 해주고 심한 경우에 제가 그 쓰는 카드 중에는 뭐 플래티넘 카드도 있었고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감사원 감사 결과 카드사들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조차 면제받은 184만 명과 2000-2001년 사이에 사망한 189명에게도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를 줄 때 대출 심사를 안 한 거죠. 1년 정도는 신용을 보고 카드를 줬어야 되는데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해놔가지고 필연적 기결이에요. 갚지 못할 사람한테 돈 줘놓고 도덕을 논하면 안 되죠. 전체 카드 회원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대신 카드 사용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은 신용카드 문제가 터진 한참 뒤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이 씨에게도 사용 한도 축소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도 뭐 적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뭐 심한 카드 같은 경우는 한 반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당장 매달 돌려막는 금액은 있는데 한도가 줄여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카드를 또 서비스를 받아서 다른 카드를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됐죠.
재경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카드 돌려막기가 신용불량자가 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50%에 이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실직을 하게 되고 다시 빚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는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약 37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이들 계층은 적자 구조를 메꿀 수 있었던 것이 신용카드였고요. 이런 것들이 그 7년 동안 지탱이 가능했던 것은 돌려막기라든가 또는 공급자들 즉 신용카드사들의 어떤 그 어떤 확대 지향적인 어떤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3년 사이 1억여 원의 빚을 지고만 이 씨. 그는 이렇게 많은 빚을 키운 것이 본인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 수입에 비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빚이 늘어날 때까지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누가 간섭을 해줬으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물론 뭐 성인이 현재 이 씨는 가족과 떨어져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하루 두세 시간씩만 자며 대리운전도 해봤지만 좀처럼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헤어진 가족과 함께 모여 살 그날도 쉽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한편 카드사들은 신용불량자가 늘어가자 보증인을 세워 연체금을 갚도록 자체 채무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독촉하다가 나중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증인을 세워서 또 다시 갚을 수 있게끔 분할로 얼마씩 갚을 수 있게끔 또 해주겠다. 대안을 받으시면은 저는 더 이상 채권 주심도 없고 정상 채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대안을 받으시면 저희가 신용불량 다 빼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붙이면서 하니까 누구나 솔직히 살 거예요. 이자를 먼저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도록 한 이른바 대환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이율이 18%에서 23%로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경우 시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웠지만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시어머니마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뭐 별 차이 안 나니까 이자 갚는 돈이었으면 원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남았겠죠. 갚아 나가시다가 힘이 들어. 네, 포기를 한 거죠. 왜냐면 정말 뭐 생활에 쓸 돈을 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갚는 게 아니라 일단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빚이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벌어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대안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 받고 나니 급여는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는데 대안대출로 40만 원 빠지고 또 한 카드는 80만 원 빠지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빚을 갚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고만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이 공통되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제 앞에 서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망가져와요. 좀 덜 착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뭐 진짜 사기를 치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접을 줄을 알아요. 근데 빚 잠깐 늦으면은 무슨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꼬다가 저기다 맞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식당을 경영하다 부도를 낸 윤 씨 역시 빚으로 빚을 막다가 자신의 가족은 물론 언니네 식구들마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들한테 조금씩 얻어서 해고 이제 뭐 조카 아들들 은행용자 뭐 카드에다가 또 그걸 또 막으려고 보니까는 걔네들 이제 신용불량 안 되기려고 보니까는 또 사채를 얻어서 했고 윤 씨가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 식구들을 동원해 돌려막기에 사용한 카드 수만 해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 카드가 뭐 한 앞에 한 일곱 여덟 개니까는 그게 몇 개겠어요? 일곱 명이면은 한 5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총 합계가. 그 50개를 이렇게 돌려막기. 네. 하세요.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이제
카드사들의 온갖 불법 추심에도 시달렸지만 변변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카드든 뭐든 내가 돈을 빌려서 썼건 물건을 샀건 쓰고 못 갚았으니까 못 갚은 거는 내가 잘못이잖아요. 현재 윤 씨와 가족들 모두가 파산을 신청 중입니다. 근데 이 신용불량자 지원책들을 두고 한쪽에서는 도덕적 해이다,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하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탕감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탕감이 설령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다시 경제생활로 복귀하려는 사람 극소수에 국한되어야 하고요. 모든 그 신용불량자에게 일정액의 탕감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신용불량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기업의 부실처럼 개인의 부채도 사회가 일부 나눠 가져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위기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책임은 모든 개인한테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책임을 나누어지고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방치했을 때 또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개인 채무자 해상제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될 텐데, 항상 이런 제도가 나올 때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먼저 물고 나오는 것은 실제로 보면 개인한테 너무 과중한 그런 책임을 지우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네. 박상일 PD. 네. 우산 쓰세요 하면서 빌려줬다가 정작 비 오니까 그냥 뺏어가 버리는 것처럼, 네, 돈 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조금 어려워지니까 한도를 일방적으로 이제 줄여버린 게 정부하고 금융권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빚에 대한 모든 책임, 또 대부분의 책임은 채무자 당신이 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전에도 IMF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실해지자 정부가 수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채무자들에게도 기업들에게 적용했던 이 같은 제도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 PD. 네. 이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그 신용불량자, 채무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단순한 무슨 경제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빚 때문에 또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인권은 침해받고 있고 가족이 해체되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한 어린이집을 취재진이 찾았습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5살 난 동민이를 만났습니다. 동민이는 한때 국민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5살 어린아이가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뇨? 부모가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주소가 확인되지 않던 차에 카드사가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추심에 시달리다 도망을 갔고 동민이는 현재 할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괘씸하더라고요. 왜 이거 그 마음대로 빚있다 해가지고 빚었다가 해가지고 말소를 시켜버리고 그 애들 매장을 시켜놓고 돈을 받으라니 영원히 얘가 어디 행실 못하게 말소 딱 시켜놓고. 카드사에 의해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어버린 아들. 할아버지는 직업도 없었던 아들에게 카드를 발급해준 카드사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줄 때는 그 애가 능력이 있는가, 직장이 좋은가, 재산이 있는가, 그걸 보고 내줘야지. 아무것도 없는 놈을 그렇게 카드를 남발을 해가지고 누가 그 애를 그렇게 돈을 뺏으라고 가르치는 거 같은데 누가 사람 병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주민등록이 말소된 동민이를 할아버지가 데려오기 전까지 1년간 동민이는 무적자였습니다. 제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은 제가 죽겠어 참.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혼자서 손주를 키워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군요. 네, 앞으로 아이는 커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가 가장 막막하다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카드빚 2천여만 원. 할아버지는 아직도 아들과 며느리 대신 카드사의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빚은 혼자가 아닌 가족 전체의 멍에가 되어 한 가족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는 동민이처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아이가 3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일이 드문 게 아니군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많이 놀랐어요. 아, 처음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 법으로 인정을 못 해주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돼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취약아동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취약아동 명부를 작성할 때 그 기초자료가 주민등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명부에 등재가 안 되니까 학교로 갈 수 없는 거죠. 심지어 그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소돼 있으면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말소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 한 해 인구 60만 명의 이 도시의 경우 1,500여 명이 카드사 등 제3자에 의한 직권 말소 신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나 그다음에 뭐 은행, 그다음에 제2금융권 같은 데에서 말소 이제 의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채권 뭐 채무관계 때문에 말소시켜달라고 이제 그 민원 형식으로 들어온 거라서 제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사진 조사 해가지고 거절을 안 하게 되면은 말소를 시키고 그럽니다. 제3자 직권 말소 신청에 의한 말소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70-80%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만 명씩이나 돼요?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추가적인 그 추심 활동에 그 시간과 노력들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점들은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불 상태일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해가지고 원고 성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바로요? 예,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럼 안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융기관이 바로 성소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카드사나 금융사가 채무자들의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것은 빚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채권 추심은 가족 해체를 강요합니다. 최 씨의 남편은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해 도망다니다 결국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었습니다. 위임받은 것들, 그런 데는 정말 뭐 조직폭력해 묻지 않을 만큼 험한 말 다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안 했다, 우리 신랑이 다 한 거고 우리 아들이 한 거니까 나 우리 모르겠다, 지금은 어떻게 할 능력이 안 된다, 봐라 당사자는 이제 더 폭포가니까 그런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최 씨의 가족들조차 최 씨 남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국 세 가족 모두 주민등록 말소가 뒤따랐습니다. 전입신고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했더니 그 담당 직원분이 조회를 해보더니 그 동장 직권으로 말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말소 날짜를 말을 해줬었어요. 그때 말소가 됐다는 건 그때 알았죠. 아이는 어떻게? 아이는 주민등록. 아이도 다 없어졌죠.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뭐 말소가 되면 아이도 자동으로 되나 봐요. 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는 이제 전 가족이 거주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다 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야 이제 특정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소를 요구했지만 전 가족이 거주를 않는데 그 사람만 말소시키는 게 아니고 다 말소를 이제 시킬 수밖에 없죠. 이 행정편의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말소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하여간 이 말소가 되면 생활 자체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최 씨는 모든 정상적인 생활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취직을 할 수가 없고, 뭐 기본이 요즘은 신원조회는 둘째 치더라도 기본이 등본이잖아, 등본 제출.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병원도 못 가죠. 병원도 그러니까 작년 애기 아파서 다른 사람 이름 최 씨는 결국 과태료를 물고 자신과 아이의 주민등록을 복원시켰습니다.
나중에 주민등록을 다시 살렸을 때 그 글씨 하나 올리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떳떳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게 안 됐을 때는 진짜 그랬죠. 주민등록 말소라고 하는 이 하나로 인해서 그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어떻게 회생할 길도 없이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죠. 결국 이렇게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밀려나 마지막까지 몰릴 경우 채무자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든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죠?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날 죽이면 안 느낄 거 아니냐. 아주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근데 여기서는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걸가 더 나아서 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역시 카드빚 때문이었습니다. 집단 자살을 시도해서 모자 4명 동반 자살은 언제부턴가 이 카드빚하고 관계가 있는 자살과 범죄가 굉장히 많아진 느낌이 있어요. 네, 이런 사건들은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피의자 박 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에서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빚톡 쪽에 시달렸던 박 씨. 채권자와의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결국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깼다면 하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주부를 살인자로 돌변하게 만든 것. 그 배후엔 바로 가계빚이 있었습니다. 김정 PD, 이 카드사나 금융사의 지나친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라든가 주민등록 말소 같은 것들은 이건 심각한 문제고 보기에 따라서는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 규제 안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돈을 받을 채권자의 권리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그래도 별다른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하지만 기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이로 인한 가족 해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는 네. 행정당국이 강력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상일 PD. 네. 신용불량자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400만 명.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600에서 800만 명 정도가 잠재적 신용불량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네,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올 초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드뱅크 등 한 세 가지 정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제도에는 배드뱅크, 개인 워크아웃, 개인 파산제, 개인 회생제가 있습니다. 네. 배드뱅크는 이제 채무 범위가 5천만 원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네.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범위가 3억 원 이하의 최저 징계비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파산 제도는요. 현재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무 범위는 무제한이고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신분과 자격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 회생 제도는 이번 23일 날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물론 같이 법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채무 범위가 이제 15억으로 상당히 좀 범위가 넓고요. 예. 하지만 변제 기간이 8년입니다. 네. 8년 동안 열심히 변제를 하게 되면 일부 면책이 가능하고요. 네. 특징은 사채를 포함해서 전문 자격도 유지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에 대한 여러 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과연 수많은 채무자들이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 그는 올해 30살의 신용불량자입니다. 공사장 컨테이너에 살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대로는 아니지.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이대로 계속하다가 진짜 나중에 은행 거래도 쉽게 못하고 내 앞으로 집도 하나 못 사는데 이걸 풀어야겠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씨와 함께 배드뱅크를 찾아갔습니다. 배드뱅크는 8년 동안 다달이 빚을 갚으면 대신 연체된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드뱅크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대상자들이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소득 그런 기준은 따지지 않고 3% 선납하고 신용 회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조건 없이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 배드뱅크는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미만의 신용 불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 씨의 빚은 모두 3,300여만 원입니다. 이미 지난 5월 배드뱅크를 신청해 35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는데요. 단 한 군데 카드사에서만 870만 원에 대한 채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신용 불량자입니다. 지난달 7월 20일 날 신용 불량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다른 구제 방법이 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이미 대상자 제외되셨고 3월달 당시에는 그 대상이 안 되셨기 때문에요. 예. 3월달에 지금 7월달에 은행 연합회 불량 등재되어 있어서 따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없거든요. 저는 기준이 3월 10일자 정책을 발표한 이전에 신용 불량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이제 30일 이후 7월달에 신용 불량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신용 불량된 사람은 그 정책을 듣고서 일부러 이런 이 제도를 좋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카드사 한 군데라도 채권을 배드뱅크로 넘기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배드뱅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각 금융사들이 다 도움을 줘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못 갚은 것도 인정하는데 갚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지금 다니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해준다면 저 말고도 다른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씨 같은 신용불량자에겐 파산 신청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수입이 120만 원인 이 씨에게 8년 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 배드뱅크 대신 파산을 권유했습니다. 8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제 생각에는 이건 뭐 파산이나 개인의 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파산도 종류가 아니라 연체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산 빼돌린 거 있어요? 재산은 없죠. 아니면 정선 카지노나 경마장을 뭐 상습적으로 출입한 거 있어요? 도박 쪽에서. 사실 파산이라는 말에 거부감도 있고 그 제도도 아직 좀 낯선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부채로부터 짐을 벗게 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파산을 두려워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사람들의 도덕심이 그렇게 보통 타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파산했다는 데 대한 사회적 낙인도 확실히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가슴 속에 상처로 남죠.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면제해준다 그래도 본인은 자존심상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파산이 끝난다면 네. 저는 솔직히 네. 거기서 끝나 아닙니까 그냥. 지금 어떻게 더 이상 망가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뭐 더 지금 끝난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결혼은 하실 거예요? 해야겠죠. 8년 내로는 해야겠죠? 파산 제도는 전문직이나 공무원의 경우 그 자리를 잃는 것과 또다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파산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지난 2002년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파산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파산시키기 위한 게 아닌 다시 자립하고 갱생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파산하면 내 자신이 아주 끝장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내 경우를 보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카드 빚을 지기 시작했다는 송 씨. 두세 개로 시작했던 카드는 어느새 10개로 불어났고 카드 10개로 이자를 돌려막는 사이 빚은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 송 씨가 마지막으로 찾은 돌파구는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파산 제도였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사실 죄인이에요. 빚을 안 갚고 이 파산 신청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냥 진짜 누구한테도 지금은 내가 내 나름대로 뭐 이 마음도 다 이제 뭐 안정이 됐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 주변 사람들도 이거 모릅니다. 네. 이 처음에 파산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참 그 어려웠던 모양이네요. 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은 빚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앞으로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법이 어떻게 보면 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법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아, 법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죄를 죄만을 뭐 탓하고 뭐 그런 교도소만 보내기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구나. 아, 이런 거는 내가 여기를 너무 잘 찾아왔구나. 실제로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서서히 늘기 시작해 6월 현재 3,759건으로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95.8%가 면책을 받고 있고 이제 그만큼 인식이 달라졌다는 뜻이겠죠? 그 면책, 채무를 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 아니고 면책 절차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더 나아가서 파산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히 폐기를 하고 개인 면책 절차 이런 식으로 좀 용어 변경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파산과는 달리 자기 직업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는 9월 23일 처음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뺀 나머지 소득을 8년 동안 갚아나가면 변제 후 남은 원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버는 장래 수입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개인 파산의 경우보다는 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채무자로서도 뭐 젊은 나이에 파산이라는 선고를 받는 것보다 아무런 어떤 신분상이나 그런 불이익 없이 계속 변제하고 나머지 갱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채권자와 채무자한테 모두 이익이 되는 그런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상당 부분을 8년 동안이나 빚 갚는 데 쓰는 것은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8년은 그러니까 너무 가혹한 기간이죠. 실제로 8년 동안 당신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써라 라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신용사회에서는 누구나 경제적 실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잠재적 실업자, 신용불량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채무자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신불자 문제를 단순히 그냥 신용공여회사와 그 신용을 갖다 쓴 사람 간의 어떤 문제로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정말로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워낙 소비자 신용사회가 소비자 신용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채무자들을 도산에 빠진 채무자들 같이 보듬고 나가지 않아서는 도저히 경제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제는 채무자들의 어떤 갱생 특히 도산한 소비자들의 갱생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빚이야 진 사람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빚, 주택담보대출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 또한 못지않게 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가지 대책, 예를 들면 제각각인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한다든가 상환 조건을 좀 더 완화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되겠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